자, 안녕하세요. 자, YT홍입니다. 자, 오늘은 그냥 제가 모든 상황들을 한번 놔둬왔는데요. 자, 오늘 주는 게 있거든요. 아니, 오늘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4성으로 상황을 하나 드립니다. 그것도 선택으로 줍니다. 선택. 와, 대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얻고 싶었던 에이스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뽑아서 바로 이렇게, 그래도 낚시왕밖에 없어서 그냥 낚시왕이라도 이렇게 코스튬을 꼽아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에이스 특집으로 한번 결장에 투입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극악을 깰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극악 나중에 영상은 또 따로 한번 올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비를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최대 생명력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최대 생명력을 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속공을 껴주겠습니다. 속공. 그다 좋은 걸 껴주면 안 됩니다. 요즘 진화시킬 거라. 자, 제가 골드로 떨어졌습니다. 자, 한번 아일린을 빼주고 여기다가 에이스를 한번 넣어서 한번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펫을 빼버렸다. 자, 상대는 여포 보진입니다. 여포가 32레벨이네요. 지금 에이스 덕분에 반감이 조금 들어간 상태여서 딜이 잘 박힐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패도 회락권 역시 스파이크한테 들어갑니다. 제가 보기에 스파이크 아니면 발리스타더라고요. 아이, 반사. 잠깐만, 반사했는데 제이브까지 죽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제이브 템 세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막기 확률이 아니라 그 뭐냐, 최대 생명력으로 해놔야 됐습니다. 아, 에이스 역시 안되네요. 우성은 달빛 빼기. 아일린 죽입니다. 저번에 크리스를 합성 제주에 쓴 게 정말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성하고 있고요. 사람들 다 힐러로 쓰는데 저는 그닥 쓸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숨쉬을 대서는 크리스를 꼭 뽑겠습니다. 아, 졌어. 그럴 줄 알았지만 졌습니다. 한 판 더 가겠습니다. 이게 뭐냐? 지금 뭔가 사진이 지나가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마가 들어오고요. 아, 데런지가 보진에 들어갔고요. 아, 이 정도면 제대기면 이기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 비지오공 마크가 지금 다른 사람들 이름을 맡고 있었네요. 하. 안 돼. 오케이, 인도창을 딱 들어가면서 해즈 딱! 빡! 오케이, 크리스 잡고요. 적도실 풍격이 들어오면서 에이스는 할 일을 마치고 죽습니다. 스파이크도 같이 죽었습니다. 자, 분격 들어가면서 무효화 조금 깎아주고, 아, 둘 다 죽었네. 아, 지금 앞에서 얘 이름 뭐였지? 레이첼이 분격을 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고뎀 딱 들어가면 끝날 것 같은데. 아니면, 아, 됐다. 고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닌가? 세 번 안 됐네. 네, 오케이. 지금 잠깐 렉이 걸렸네. 다음 판입니다. 용군 쫙! 쫙! 니아 쫙! 에이스 또. 잠시만. 에이스가 맞고 죽었다. 잠시만, 솔직히 이건 백룡한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백룡 근데 진짜 고인 됐는데 많이 쓰네요. 저 34레벨 만들긴 했는데 안 씁니다 이건. 오케이, 빨리 잡았습니다. 쌍출대 분격 들어옵니다. 발리 잡혔습니다.
지금 리아나 남았는데 버틸 수 있을까요? 파마염 주공 들어가고요. 아무 효과 없습니다. 반격 들어오고 이제 심가 심마항공 들어갈 것 같고요. 자 이제 패드무라건 패도 멸악권 오케이 잡혔고요. 잠깐만 간통이잖아. 30렙이라 거듭합니다. 아 파마의 음주공으로 마무리. 자 다음 판으로 왔고요. 린도 있고 리 보진입니다. 오케이. 자, 용리선 하나 들어오고요. 아, 또 에이스. 실패됐고요. 패드메로 거의 들어가네요. 아, 우리 아일랜드 이렇게 됐으면 좋았겠지만은. 너무 약합니다. 그냥 죽어요, 그냥. 무효와 깎여라! 우리는 정말 무효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자, 신마항공으로 분신 한번 불러주고요. 아, 지금 에이스 특집인데, 이거. 안 되겠는데? 잠시만. 다 풀렸다. 스님들의 버프가 다 풀렸습니다. 용군 딱. 오케이. 델론자 하나 남았고. 사신강님! 불안. 불안. 살았습니다. 침묵 반사됐고요. 오케이. 아 잠깐만 진짜 에이스는 그냥 별거 아니었던 거. 오우 헤드머라건. 잠깐만 진노 들어옵니다. 설마 오케이 평타로 마무리. 아까 판 이겨서 플래티넘으로 넘어왔고요. 이번에 에이스를 뒤로 넘겼습니다. 왜냐면 에이스가 너무 잘 죽었습니다. 하도 잘 죽어갖고 그냥 뒤로 넘겼습니다. 1도 차나면 좋다. 계속 이렇게만 나와주면 좋은데. 딜도 괜찮아. 반격. 또 반격. 아일리를 때려눕힙니다. 와 에이스 좀 하는데? 오케이. 와 이번엔 에이스 캐리합니다. 파마영주공 들어오면서 에이스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고뎀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설마 반사? 아니다. 신마항공 36레벨 신마항공이네. 됐고 파마염 주공 또 들어오고 일단 스파이크는 느꼈고요. 이제 고뎀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 고뎀 갑니다. 잠시만 옆에도 주신데 좀 사성인가? 삼성인가? 아이 패도 한번 들어가야지. 패도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지금 너도 눈인데. 오케이 패도 악관 좋았어. 오케이 우리 스님이 이겼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느껴진 에이스 웬 빰빠라밤. 자 그러면 에이스를 나중에 넣어 키우고 나서 또 한번 올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끝낼까 말까. 아직 끝내지 말고 뭐 할까요? 그러면은 에이스로 7-1 한번 돌아볼게요.
아니.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오, 딜 좋고요. 에이스 기절 안 돼. 진노 천벌이야. 오케이. 이걸로 끝내자. 아니, 못 끝낼 것 같다. 거미여, 흩날려라. 어! 오, 열. 보세요. 자, 그러면 에이스 리뷰를 마치. 안녕. 바이바이. 낚시 와. 바이바이.